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 손종영입니다. 저희 공간정보연구원은 1996년 개원 이후 25년간 지적과 공간정보 분야의 기술 개발과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공간정보의 미래 컨퍼런스를 통해 전년도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자율주행, 드론,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중 실생활과 밀접한 연구성과 11편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항상 공간정보연구원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공간정보 분야의 산학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희는 앞으로도 공간정보를 통한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부터 공사는 개발자연구역 관리전상망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위탁에 대비하고 추가적으로 보다 효율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축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개발자연구역 관리체계를 위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개발자연구역에서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려웠는데요. 실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드론 영상을 판독한 결과 개발자연구역 내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판독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중형위성의 발사로 인해서 과거보다 짧은 주기의 위성 영상 판독 등이 중요해질 수 있고 공사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개발자연구역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소위 적산토지와 창시명으로 되어 있는 토지 조사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인 또는 일본식 명의의 토지를 조사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LX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와의 협업 그리고 일제잔재의 청산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와 미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본인 명의 토지 또는 일본인 명의 토지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원인은 관련 조사의 미진과 미흡 그리고 농지개혁 과정에서의 소유권 이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재산세, 상속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가 불가능해졌으며 토지 이용 및 공공사업의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구안군 관내의 25만여 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인 명의 토지는 8필지, 일본식 명의 토지는 718필지, 그리고 소유자 성명이 부동산 등기부와 다른 토지는 8필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는 삼택지라고 하는 일본인 명의 토지인 적산재산이며 다른 토지는 현재 토지대장에는 조선피역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에는 한국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방이 된 지 70여 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일제의 흔적이 우리 땅, 우리 공부에 남아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연구진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으로부터 무인비행체 영상기반 농경지 관측정보, DB구축 및 변동성평가 연구를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주요 과업은 3대 수급 민감작물인 배추, 마늘, 양파의 5대 주산지에 대한 농작물 및 농경지 정보를 드론 영상 데이터를 통해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용 무인기 운용 방안 및 교육체계,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한 농경지 농작물 변동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집하는 무인기 데이터의 형태는 RGB, NAR 형태의 다중분광 영상을 획득하고 있고 고품질의 데이터 축적과 표준화된 영상 수집을 위해 다양한 기체와 센서를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드론과 센서를 찾고 이를 표준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농경지 농작물 무인기 영상 촬영을 위하여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형 농업 전용 기체를 확보하기 위해 제조사와 함께 농업용 영상 촬영에 적합한 기체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품질 영상 데이터 수집은 물론 영상 촬영 시간을 단축하면서
데이터의 용량을 감소시키는 업무의 효율성까지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에서는 2019년부터 민간 공동투자 기술 개발 방식으로 센서 기술이 접목된 지적 기준점과 경계점 표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망실이나 훼손 가능성이 있는 기준점과 경계점 표지의 상태를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매년 수행해야 하는 기준점 현황 조사에 대한 예산 중복 지출과 관리 소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부상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IoT 시제품이 기능 검증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 기반 조성, 그리고 공간정보 분야로 활용성 확대를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시제품에 탑재된 다양한 센서의 활용성을 타진하였는데, 이 중 3축 가속도 센서의 상태 변화 테스트를 통해 기울기 변화에 따른 기준점의 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변화 탐지 분석 모형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변화 탐지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센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연계하였으며, 이를 통해 표지의 상태 변화를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적정보 모니터링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내장 센서인 BLE 기술을 적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위치 기반 서비스 발굴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R&D를 지속한다면 향후 신규 공간정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